팀이 되면서 창원이 연승을 달리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맥키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창원 LG의 공격으로 3쿼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아이라 클라크. 샤크의 석점은 빗나갔습니다. 송창용. 전준범. 빅터에게. 이렇게 멀리 나와서 잡는 것보다는 페인트존에서 가까운 쪽에서 볼을 잡아주는 것이 유리한데요. 아이라 클라크 더블팀에 맡겼습니다. 멀어지면서 두 점 실패. 리바운드 류종현이 잡았습니다. 샤크 두매 게임. 자, 류종현 선수가 슛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적극적으로 도움 수비를 지금 펼치고 있는 모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굳이 파울할 이유가 없고요. 네. 지금 류종현 선수가 슛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빅터 선수가 맞고 지금 송창용 선수가 따라 들어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유정현 선수가 스크린을 걸어줄 때 반칙이 나왔습니다. 정성우. 김영환에게 투입했습니다. 김영환 선수가 생각 외로 좀 포스트업을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준범 선수가 맡으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포스트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포스트에서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요. 네. 지금도 결국 이제 포스트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환 선수가 또 포스트업의 일각에는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워도 있고 신장도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선수들이 맡았을 때는요 가끔 이제 포스트에서 적극적인 포스트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창원 LG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높이에서 좀 우위를 뺏기고 있긴 하지만 외곽 슛이라든지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좀 속공 찬스를 계속 살릴 필요가 있겠고 반면에 모비스 입장에서는 이런 약점을 계속해서 좀 물어뜯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포스트에 강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리바운드가 강하다는 얘기고 1대1에서 골 밑에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런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겠죠. 여기 사람이 없으면 if there's nobody here 여기를 봐야 돼. Let's watch outside. 3포인트 잡어. 유재학 감독의 짧은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3포인트 잡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잡으라는 얘기는 수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순간적으로 포스트업을 할 때 클라커 선수나 빅터 선수 포스트업을 할 때 더블팀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외곽의 3점슛 찬스를 잡으라는 얘기인지 네. 조금은 좀 혼란스러웠는데 수비 쪽에 좀 무게를 두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여져요. 상대의 어떤 3점슛에 대한 대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확실히 유재학 감독도 LG의 외곽이 불을 뿜게 되면은 경기가 좀 힘들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을 잡게 되면 결국 이제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골밑이거든요. 예. 골밑에서는 오늘 분명히 모비스가 위에 있기 때문에 쉬운 득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좀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경기를 의도된 대로 좀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8득점 그리고 6개 리바운드를 기록했던 커스퍼트 빅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공격 일단 외곽으로 자, 길게 모비스가 뺐습니다. 지금 지역방으로 다시 바꿨네요. 네. 자, 그럼 결국 이제 수비에서 이렇게 수비의 변화를 주면서 3포인트를 맞지 말라는 그런 얘기라는 건데 결국은요. 김영환의 석점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류정현 다시 한번 샤크에게. 빅터가 안면 쪽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샤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박수로 자축하고 있는 샤크. 자, 얼굴 쪽을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 김종규 선수와 지금 왼손에 지금 부딪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아, 눈 쪽에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큰 부상 같지는 않은데요. 예. 일단은 눈에 찔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시야를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요청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부상으로 안 보이는데 이제 눈에 얼마만큼 손가락이 좀 찔렸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왼손에 지금 맞았죠? 눈 쪽으로요? 예. 안면 쪽에 경미한 부상을 당하면서 퍼스퍼트 빅터가 벤치로 일단 나가 있습니다. 천대현 선수가 그 빈자리를 대신합니다.
모비스의 공격. 함지훈이 공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벤츠 접근, 바운드 패스, 투어핸드! 멋진 합작품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모비스 입장에서는 골밑이 강하기 때문에 골밑에서 쉬운 득점이 나오고 있죠. 네. 자, 지역 방어 이후에 다시 좀 바로 이제 대인 방어로 바꿨어요. 좌중간 샤크. 유정은에게 빼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서 코너에서 석점 정확합니다. 지금은 수비 미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거든요. 지금 유정은 선수가 3점 라인의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그 선수를 굳이 천대현 선수가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샤크 석점 두 개째. 천대현 오른쪽 밀어줍니다. 샤클락 10초 아래로 떨어집니다. 더블팀 양동근에게 전달했습니다. 반대편으로 천대현이 공을 쥐고 있습니다. 4초, 3초, 2초. 어려운 자세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아이라크락 그리고 자이투 만들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지금 모비스가 경기의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것밖에 얘기 안 합니다. 지금도 결국은 시간에 쫓겨서 던진 슛을 크라카스가 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지금 펄까지 얻어냈는데 네. 일단 그 전의 과정이 썩 매끄럽지 않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이라 클락 벌써 19득점. 리바운드 한 개만 더 추가하면 오늘 경기 더블 더블을 잘 달성하게 됩니다. 1구 성공. 두 팀의 지난 5라운드 맞대결에서도 18득점 7개 리바운드를 신고했던 아이라 클라크. 2구 깨끗합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크라커 선수도 체력적인 안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럼 경기는 4쿼터까지 끝나봐야 한다고 보면 체력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서 교체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를 적절히 잘 캐치를 해야 되겠어요. 점수 6점 차. 샤크 김종규에게 정성우가 다가갑니다. 두맨 게임 함지훈이 가로막고 있어요. 오른쪽 샤크락 바이올레이션. 지금도 적극적인 스위치 맨투맨. 결국은 2대2 플레이에서 지금 그것이 스위치 맨투맨에 의해서 공격 찬스를 못 내므로 인해 지금 24초 발휘선이 됐거든요. 네. 자, 지금의 모비스의 그 스위치 디펜스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외곽으로 밀려나오는 창훈 LG 선수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유령훈 선수가 외곽 시팅이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예. 양동근 공을 놓쳤는데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살짝 내줬고 이번에도 자이투. 아, 그럼 오펜스 파울이네요. 자, 지금 유정훈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살짝 내줬고. 아, 지금은 차진 구역에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예. 아, 지금의 판정은 자, 오펜스 파울의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유재학 감독도 표정에서 조금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원 LG의 공격. 자, 오펜스 파울이 지금 선언이 된 상황에서의 이제 창원 LG의 공격이네요. 네. 우중간 샤크.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반칙입니다. 실이 3쿼터 들어서 샤크 선수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38대 32, 점수 6점 차. LG의 공격. 바운드 패스 연결. 다시 한번 샤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공을 못 쳤다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대현이 반칙을 범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양 팀이 살짝 지금 열기어져 후끈 달아올랐거든요. 네. 어떻게 본다면 LG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나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본인의 쪽으로 돌려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죠. 자이투 1구 성공. 오늘 자이투 7개 시도에서 4개를 성공시키고 있는 샤크 맥키식입니다. 2구는 짧았습니다. 지금 모비스가 지금 벌리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4쿼터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용병이 한 순서밖에 뛰질 못하거든요. 성창용 3점 성공!
지금 포지스가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외곽 득점만 조금만 살아나준다면 오늘 쉬운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좌중간 김영환. 오펜스 파. 김정규의 공격자 반칙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포스트에서 미스매치 상황에서 자리 싸움을 하는 과정이 좀 오펜스 파리거든요. 손을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아, 지금 저 왼손을 보는 거죠? 네, 왼손을 지금 성전 선수의 그 유니폼을 잡았거든요. 예. 저는 잡지는 말고 벌리더라도 벌린 손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수비에 파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중간 송창용, 함재윤이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김영환과 대결. 조금씩 밀고 들어갑니다. 함재윤 스핀 무브 이후에 바운드 패스. 아이라클럽 멀어지면서 두 점. 짧았습니다. 옆에 천대현 선수가 있었거든요. 아니면 네. 오픈 찬스로요. 본인의 그 어려운 슛보다는 좀 패스를 해주는 건데 해주는 것이 좀 용이한데요. 샤크 베이스라인 돌파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는 한산 티빈 득점. 샤크가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함지훈. 자, 뭘 보여줘. 좀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패스를 못 내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외곽 하다 외곽 슛이 안 들어갔을 때는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6초. 파울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모비스의 공격이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골밑에 완전히 크라크 선수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근데 그 패스를 못 넣음으로써 이제 외볼이 외곽으로 돌다가는 결국은 이제 어려운 찬스에서 슛을 던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리바운드를 뺏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밑에서 김종규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커스퍼트 빅터가 들어왔습니다. 자, 빅터 선수가 외곽보다는요 포스트로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천대현 양동근에게 이제 포스트로 들어갔습니다. 빅터 김종규와 대결 스피드무브 톱샷 실패. 그리고 공격권은 창원 LG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포스트에서 드리블로 지금 1대1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더블팀이 오거든요. 네. 그럴 때 그 볼 처리가 지금 용이하지가 않아요. 모비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스트에 장점이 있으면서도 공격에 매끄러운 공격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회를 틈타서 창원 LG는 차곡차곡 점수를 좀 쌓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조금은 지금 점수 차이를 좀 줄였거든요. 샤크가 공격을 시도합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류정현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공을 넘겨봤습니다. 그렇죠. 샤크의 석점 길었습니다. 정성우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저런 그 동작들은 상대 팀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물론 골 소유권은 가지가지 못하더라도 저런 적극적인 모습이 선수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확실히 샤크 선수가 공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양동근 정성우의 발에 맞았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포스트업을 할 때 창원 LG의 더블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금 패스를 지금 바깥으로 빼주느냐거든요. 네. 정성우 선수가 끝까지 볼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런 게 바로 루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죠. 네. 샷클락 10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또 2대2죠. 투맨 게임 베이스라인 쪽으로 양동근 빅터에게 모막 찬스 에어볼입니다. 리바운드 아이라 클락. 지금 3점보다는 지금 포스트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요. 천대현 길었습니다. 계속해서 모비스의 외곽포가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의 연결 김종규에게 골밑 다시 한번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환. 자, 크라크 선수가 도와줘야죠. 안쪽으로 다가갑니다. 레이업 블락샷 아이라 클락. 자, 이제는 속공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4대3 상황이거든요. 아웃넘버 상황. 정성우가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아이라 클라크의 이 블락슛 이후에 좀 빠르게 속공으로 연결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남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비스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 이제 힘들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네. 자, 모비스 입장에서는 높이를 살려서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쉬운 경기를 할 수 있는데요. 창원 LG는 박래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모비스도 확실히 외곽포가 터지지 않자 다시 한번 전준범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참 문제는 포스트를 적절히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비스가요. 송창용
김종규가 막고 있습니다. 아이라클락 미들레인지 점퍼 깨끗합니다. 좀 미들라인 쪽 특히 하이코트 쪽에서 슈팅 능력은 빅터 선수보다는 클락 선수가 높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는 하이로로 다니는 건 클락 선수가 로포즈 적극적인 몸싸움이나 이런 포스트업을 하는 거는 빅터 선수를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창원 LG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LG의 입장에서는 모비스가 계속해서 본인들의 색깔을 잘 보여주지 못할 때 따라가는 게 좀 효과적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포스트볼을 많이 TV 하다 보면 외곽에서의 어떤 수비자들이 가운데로 몰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될 때 외곽의 플레이들이 좀 편안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쉬운 슛찬스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죠. 어떠한 작전이 나올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송창현 송혜교였죠. 야, 이쁘다. 수호가 수호가 나와서 수호가 뒷소리 들어와봐. 자, 지금 들어와서 자, 빨리 와. 하나, 둘, 셋으로 들어와. 알어? 웬디. 웬디. 오바카. 우리 여기를 주라고. 네가 이쪽으로 가. 그래서. 네 번째 아, 네가 일로 와. 네가. 바람상의 사자 누굴까요? 하나. 샥샥 히. 자, 주면 수호야, 네가 받아서 너한테 가라. 여기다 주면 네가 병원이 주고 이거 공격적으로 커팅해 주라고.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커팅하면 샤크가 들어갔다 나와야 돼. 여기하고 가라고. 여기서 찬스가 안 되면 컬. 샥샥 뒤에 따라 컬. 다시 돌아 나와라고. 약속된 플레이를 지시하는 김진 감독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약속된 플레이를 지금 경기장 내에서 지금 약속된 플레이를 지금 지시하는 걸 김진 감독인데 결국 이제 샤크 선수 결국 샤크 맥키니키 선수를 이용한 어떤 플레이가 아닌가. 그 중심 약속된 플레이의 중심은 맥키니키 선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바로 이 선수에게 뭔가 작전을 지시한 김진 감독인데요. 맥키닉 선수의 오늘에 대한 경기의 부담감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본인이 오늘 좀 책임감이 상당히 많은 경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스코어 43-35. 점수 8점 차. 오준관 박래훈. 샤크가 돌아 나왔지만. 모비스가 좀 스위치 멘트맨이거든요. 박래훈 들어가다가 살짝 돌아 나왔습니다. 샤크에게 더블 클러치! 득점 실패! 다시 한번 공을 가져왔습니다. 벤치전으로 두 점 빨려듭니다. 어찌됐든 샤크 선수가 두 점을 신고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깝스럽게 좀 득점은 결국은 샤크 선수가 만들어냈어요. 지금 LG는 좀 투수리 지역방으로 좀 수비를 바꿨어요. 네. 외곽으로 석점 시도. 송창경의 3점포. 상대가 지역방어를 쓰자마자 3점 슛. 이거는 창원 LG로서 지역방어를 계속 서야 되나 아니면 접어야 되나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그런 득점이 나왔어요. 찬물을 끼얹는 송창용의 석점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격자 반칙. 자, 지금 박래훈 선수의 지금 공격자 파울이 나왔는데 스크린 거는 과정에서의 파울이거든요. 지금 순간적으로 로포스에서 더블 스크린 상황에서의 오펜스 파울이 나왔어요. 네. 최근 KBL에서 트래블링뿐만 아니라 바로 저 스크린 과정도 유심 깊게 좀 지켜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움직임에 있어서 지금 오펜스 파울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사실 하이포스트 볼을 놓게 되면 45도나 로의 찬스가 날 수가 있어요. 양동근 살짝 밀어줬습니다. 볼이 빨리 반대로 스윙이 되는데 로포스에 뱉죠. 바운 패스. 오준관 전준범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루즈볼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네, 리바운드에 대한 집념을 두 선수가 보여줬는데요. 유병우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네요. 지금 결국 이제 리바운드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지금 파울이 나왔거든요. 붙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LG 입장에서는 그 포지트의 약점을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송창용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구 들어갑니다.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에서
연장전에서 결정적인 석점을 터뜨렸던 게 바로 송창현 선수였죠. 자, 송창현 선수의 외곽포 결국 이제 연장전으로 가는 과정은 이제 전준선 선수가 있었고요. 네. 오늘 경기 9득점째, 10득점째 기록합니다. 두 자리 수 득점을 신고하는 송창현. 모비스는 김주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한상혁과 김주성 선수의 또 포인트가드의 대결이 되겠네요. 둘 다 또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키가 작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만큼 스피드의 장점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선수의 스피드 대결 이것도 좀 눈여겨서 한번 그 새로운 볼거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본부석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됐던 부분을 수정했던 심판이었습니다. 경기 다시 재개됩니다. 샤크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샤크 더블 클러치 득점. 자, 지금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돌파를 쉽게 뜰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적극적으로 스위치를 하면서 지금 수비를 해줘도 괜찮은 상황인데요. 점수 9점 차. 지금 움직임 좀 엇박자나게 포드 라인이 돌고 있거든요. 다음에서 김주성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키스모가 이 공을 낚아채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기억방에서 포인트 가드의 역할은요, 밑에 포드 라인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볼을 좀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볼의 움직임과 밑에 라인의 포드의 움직임이 약간 좀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네. 멀리 빼줍니다. 김주성 전준범에게. 지금도 약간 엇박자였어요. 그러면서 턴오버로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모비스는 도망가야 할 타이밍에 계속해서 턴오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투수리 지역방어거든요. 그러면 앞선의 패스만 빨리 가더라도 양쪽 45도 쪽이나 로포트의 찬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샤크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샤크. 그리고 빼줬습니다. 빠른 패스 연결. 한상혁이 들어갈 때 김주성의 반칙. 샤크 선수가 석점을 시도하고 본인이 공을 잡았습니다. 본인이 슛을 던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위치를 남보다는 좀 빨리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쏘고 다시 이제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8순위로 창원 LG 유니폼을 입은 한상혁 선수입니다. 한양대학교 시절에도 빠른 스피드를 자랑한 또 속공농구로 또 많은 지도자들의 또 박수를 또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농구를 상당히 이쁘게 또 하고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아직 이제 프로에 와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출전 시간이 지금 주어지진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준범 프론트코트를 넘어왔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점수 8점 차. 빠른 패스 송창용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한상혁 앞쪽으로 뿌려줍니다. 기승호 다가갑니다. 기승호 실패 빠른 턴. 그러나 그 전에 자유투 두 개입니다. 오늘 그 창원 LG의 수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대인방어나 지역방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뛰는 그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선수의 몸이 좀 가벼워 보여요. 네. 이승호 선수가 레이업을 올라갈 때 좀 김주성 선수의 좀 안면 부위와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호가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구 실패했습니다. 기승호 선수도 역시 슈팅에 자신이 있는 선수인데 최근에 출장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은 오래서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지금도 자유투를 던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 있어 보여요. 이번 시즌 3.6점의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구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점수 여전히 8점 차. 김주성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바운패스 연결 코너 쪽으로 다시 한번 탑으로 나왔습니다. 자, 로에서 하나 하이로 올라와야죠. 빅터가 공을 쥐고 외곽으로 킥아웃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샤크의 리바운드. 샤크 속도를 죽였습니다. 쏘지 않았고 일단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기승호 다시 한번 빼줍니다. 박내용의 석점 깨끗합니다. 지금도 박내용 선수를 놓쳤어요. 완전히요. 지금 박내용 선수가 지금은 더 슈팅력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점수 5점 차. 창원 헬드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10초. 전준범 빅터에게 살짝 내줍니다. 김주성. 아, 턴오버로 이어졌습니다. 샤크 다가갑니다. 레이업 득점이다. 마치 결국은 수비의 변화가 지금 창원 LG의 또 득점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역방으로 고수하다가 순간적으로 대인방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것이 결국은 수비에서 지금 상대의 실책을 또 하나 만들어냈어요. 결정적인 실책 그리고 결정적인 파울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샥 선수가 우직하게 엔드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차원의 지금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추가 자유투는 실패. 3쿼터 경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